로비안카 건물, 모스크바에 있는 KGB 본부다. 잠복 요원들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지하 30m 아래 위치한 핵 방호 벙커 내입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보안 엘리베이터뿐이야. 제대로 된 출입 자격이 필요할 거다. 대간 벨리코프가 도와줄 거야. 벨리코프는 우리 편으로 KGB에서 거의 10년이나 일했어. 야만타워에서도 도와줬고 이번에도 우리가 내미는 손을 잡아줄 거다.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뒤척직발의 상황이니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해야지. 벨리코프도 동의할 거야. 제임스, 벨리코프 연결해. 네, 벨리코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대사관이 아니군요. 하늘에 거의 도착했다. 벙커 출입 권한은? 문제는 항상 있지. 해결해. 아직이야. 잘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아, 하나 더. 동베를린 정보원 하나가 전향하고 모스크바로 튀었어. 듣자니 놈이 오늘 루비안카에 있다는군. 우리 베를린 네트워크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빨리 제사법을 먹여야지. 알겠다. 지하실 입구에서 만나지. 벙커키 확보해도. 벨리코프 동지, 위층 회의실로 가셔야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동지께서 중앙위원회 일로 찾으십니다. 벨리코프 동지, 어서 앉게. 브레즈네프 총서기가 그러는데 새롭게 드러난 보안 상황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더군다. KGB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위원회 국장들 중 한 명을 파견해 크라부첸코 대령의 조사를 감독하려고 하네. 초면이면 인사하게. 이무란 자카예프야. 감사합니다, 서기장 동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요. 우린 항상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무엇보다 신성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는 것 같군. 벨리코프 동지, 보안 책임자로서 자네가 이 쥐새끼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군. 어찌 돼가고 있나? 그래, 이 쥐새끼를 잡아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죽음으로 말이야. 배신자를 찾아낼 때까지는 벙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게. 자카예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벙커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군요. 여러분의 희망과 두려움, 야망까지도요. 좋아, 철저히 시행하되 너무 괴롭히진 말도. 그럼 벨리코프, 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누가 벙커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할까? 좋은 생각이네, 벨리코프 동지.
그럼 당분간은 차르코프 장군만 벙커키를 가지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겠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벙커키를 모두 회수하라고 이미 지시해뒀습니다. 벨리코프 동지, 자본주의자들이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네. 우리 조국과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어. 배신자를 꼭 찾아 배신의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겁니다. 가도 좋네, 벨리코프. 감시받고 있어. 벙커키를 구하기 전에 카메라부터 처리해야 돼. 여기, 폴란드 관중인. 예? 해안 구역이다. 여기서 들키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체가 달러날 거야. 이제 시체를 숨겨야 돼. 애들러에게 벙커키를 구해줘야 돼. 그게 있어야 자료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르코프가 키를 가지고 있어. 뭘 도와드릴까요, 벨리코프 동지? 만나시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차르코프를 죽일 수 있어. 크라부첸코의 방에 독극물이 있을 거야. 새로운 지령이 있습니까? 애들러가 기뻐할 거야. 이제 벙커키를 찾자. 이중 간첩도 못 해먹겠군. 무기국 경비가 쿠바산 시가에 좀 약하지. 몇 개 쥐어주면 들여보내줄 거야. 뭘 도와드릴까요, 벨리코프 동지?
장군님은 오늘 수감자 한 명 심문하시는 것 외에는 일정이 없습니다. 만나시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차르코프를 죽일 수 있어. 엘리코프, 그래서 쥐새끼는 잡았나? 상관없어. 허가되지 않은 통신기록을 추가로 발견했다. 곧 어떤 컴퓨터에서 나간 통신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동지, 곧들 통날 거야. 서버실에서 차르코프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어. 뭘 도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벨리코프 동지. 자카이프의 명령으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전략실에 출입하려면 예외 없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충성!
동지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벨리코프. 그래서 쥐새끼는 잡았나? 알았어. 이거 그냥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르코프가? 그건 이상한데. 뭐 증거라도 있나?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었지? 차르코프가 곧 여길 지나갈 거야. 그때 그 자를 체포한다. 차르코프다. 차르코프 제안. 위대한 러시아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뭐라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아나? 물론이지. 그 잘난 훈장도 이제 소용없을 거다. 주머니에 든 거 전부 카운터에 올려놔. 대령, 지금 제정신인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두 손 똑바로 들어. 진심이군. 씨발 들라고. 감히 날 모함하는 건가, 크라부첸코? 응? 중앙위원회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군. 나도. 이제 주둥아리 닥치고 저 방 안에 들어가도록 해. 할 말이 있다면 그때 입 열게 해주지. 좋아. 이제 지하로 가서 애들로와 접선한다. 뭘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려면 제복이 필요해. 둘을 터널로 유인해야겠군. 벨리코프다. 보일러실로 경비를 보내. 지금 당장! 진짜 올지 걱정했어. 나한테 뭐 선택권이 있나?